분자는 얼마나 작을까? 이게 뭔지 아는가? 분자 중에 가장 작은 분자, 수소 분자다. 크기는 0.74옴스트롱, 0.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다. 분자란 무엇일까? 위키백과에는 물질의 특성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나온다. 우리가 잘 아는 물 분자를 생각해보자. 물의 특성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H2O. H2O를 쪼개서 수소와 산소가 되면 더 이상 물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놀라운 분자도 있다. 피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분자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만도 거의 만 개. 이렇게 큰 분자를 고분자라고 하는데 이 고분자는 단백질, 탄수화물, DNA 등 생체 분자에 매우 많다. 원자는 발명할 수 없고 발견할 수 있을 뿐이지만 분자는 발명할 수 있다. 원래 자연에 없던 걸 인간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가장 큰 분자는 뭘까? 인간이 만든 합성 고분자다. 이런 합성 고분자에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 우리가 보통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합성 수지, 그리고 타이어 등을 만드는 합성 고무 등이 있다. 타이어, 볼링공, 전화기. 이게 모두 하나의 분자라면 믿겠는가? 하지만 고분자는 특별 케이스고 일반적인 분자는 작아도 너무 작다.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나노의 세상이다. 크기가 천차만별이라고 했으니 가장 흔한 물분자를 예로 들어보자. 물분자의 경우 크기가 4옴스트롱, 즉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다. 얼마나 작은지 전혀 실감할 수 없다. 어떻게 설명하면 분자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을까? 다음은 세 가지 버전의 설명 배틀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컵, 180ml에 들어있는 물분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먼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를 상상해보세요. 이 궤도를 귀여운 강아지로 빈틈없이 채운다고 합시다. 강아지의 수가 물 한 컵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입니다. 눈물 한 방울은 0.05ml, 무게로도 대략 0.05mg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물분자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무려 3 곱하기 10의 22승계입니다. 70억 인구가 모두 1초에 5개씩, 1년 365일을 세도 2만 7천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180ml 물 한 컵의 경우라면 대략 1억 년쯤 걸린다는 얘기죠. 물분자를 대충 공모양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확대해보자. 대략 3억 배 확대하면 테니스공 정도의 크기다. 정작 테니스공을 3억 배 확대하면 지구의 크기, 즉 테니스공 위에 물분자 하나는 지구 표면의 테니스공이다. 분자는 작아도 너무 작다. 화학은 그 작은 세상, 분자에 대한 얘기다.